네, 대물나라를 소개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참조해서 오세요. 괜히 문 닫았을 때 오면 아쉬움을 남기고 갈 데가 많더러 있기는 할 거예요. 출근, 퇴근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네, 대물나라는 통신원들이 천명, 만명의 활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도말식으로 쫙쫙 뻗어 있습니다. 군위 위청과 의성의 상계청과 남대청과 그다음에 단촌의 미청과 가끔은 청송의 반변청과 그다음에 이마댐과 안동댐 역할도 해요. 네,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면서 아니다 또 낙동강에서 활동을 하면 상주, 뭐 성주, 구미권의 낙동강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소식을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함으로 인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무도발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쫙 조항이 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분마다 실시간 정보에 의해서 정보 전달을 함으로 생물이라 살아있는 동물인가요? 살아있는 우리 어패류 그 붕어라 그 실시간 정보를 받아가도 고기를 잘 잡을까 말까입니다. 20, 30마리가 나와도 한두 마리가 잡을 때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군이 대물나라 낚시점 아름답고 예쁜 체어사는 항상 실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우선시하며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함을 다시 한번 공지하면서 강조합니다. 참조해서 대물나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도 잘 참조하시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출근 시간도 7시 또는 또 겨울이 되면 8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또 퇴근 시간도 아직은 7시지만 6시로 변하겠죠? 사전에 미리 또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 아름답고 예쁜 체어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항상 실시간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뻗어 있는 우리 통신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